아이고, 똑순이가 하나가 들어와야겠어. 뭐, 제가요? 안 야무진 사람인데 야무지게 살 수밖에 없었어. 자리 잡으려고. 저,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어쨌든 여기를 서울을 오고, 서울이 상경을 해서, 그렇게 표현할게. 서울에서 상경을, 서울 상경하면서도, 뭐라 해야 되지? 나라는 사람이 독립하고 싶어서, 나라는 사람 자립을 또, 성공? 뭐, 그것도 플러스.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언니가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왔어. 미친 듯이 보고만 왔고. 뭐, 그 와중에 이탈도 했지만. 응?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일만 하면서 결혼을 안한게 아니라, 언니가 마음속에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효녀는 효녀다, 우리 언니가. 응?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더 벌긴 해야 되지만 자리는 잡았어. 응? 뭐, 새내기 아니고, 응? 시작하면서부터의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는 아닌데, 알을 낳고 공부하려고 애쓰려고, 그리고 또 금전도 벗고 자리를 내가 확고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애썼어. 근데, 내 언니를 바라보잖아? 어린 나이야, 응? 근데 오늘 왜다 삼재만 들어오니 모르겠다. 어쨌든 삼재야. 올해가 삼재예요. 올해가 삼재야. 근데 이미 삼재를 몇년 전에 겪은 듯해. 그 정도의 사람의 상처. 인간의 고려. 어? 그것 때문에 우리 언니가 겁이 나는지.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냐면, 결혼을 했다가도 힘들어야 되고요. 진정으로 시댁으로 시달려야 되고요. 싫은데, 예.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뭐 누가 짝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혼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남친구 있어요? 결혼하기가 두려워? 왜 그런 느낌이 들지 나는? 결혼하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예, 제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보다 주변 환경들에 대한 변화가 무서워요. 그게 결혼은 이제 1년지 대사라고요. 가중과 가중이 하는 거지. 개인과 개인도 하지만. 어쨌든 요 성씨를 가진 본인이지만, 요 성씨를 가진 내 부모의 고집도 만만치 않아. 응? 우리 언니가 서울 와서 안 살았으면 진짜 그 부모의 어떤 플랜, 그리고 그 답답함, 갑갑함, 그 속에서 살고도 남았을 거야. 응? 왜냐면 언니를 보면은 아버지가 보여요. 언니를 보면 엄마가 보여요. 응? 엄마도 고생 엄청 했다. 맞아요. 아버지가 고시시켜요? 상당히. 네. 근데 뭔가 자신감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야. 아버지가요? 등쌀이라 그러지, 우리가. 아, 예.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신 맞아요. 그건. 거야. 근데 우리 언니도 내 엄마처럼 안 살고 싶고. 응? 내가 부모가 되더라도 내 엄마 아빠처럼 부부가 돼서 내 부모,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 주변이 뭐 친구들 때문에 결혼을 못 했겠어요. 그죠? 들어가면 내 부모, 형제, 일신들 때문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언니가 결혼을 못한 거로 보여, 나는. 응? 왜? 반듯해야 돼. 아, 제가요? 왜? 뭐, 아, 이거야? 혹시 내 딸의 사위감은 어디서 백마탄 왕자님이 와야 되고, 번듯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그 룰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냥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표준 선 이하면 그냥 살짝 거부하시는 느낌이 강하니까. 근데 내 딸은 표준선이 어딜까? 기본적으로 학교는 어디 몇 년제로 나와야 되고 뭐 가정 환경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표준선 일반적인 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강하시니 그래서 결혼을 네. 두렵고 무섭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남자친구분이랑 얼마나 됐어요? 그래도 5년 됐어요. 5년 조금 넘었어요. 네. 왜냐하면 27, 20? 27세 결혼수가 들어왔었거든. 27, 8수에.
예. 그때, 그때 있었어요. 응? 응. 예. 다른 분이. 아, 설마 집안에 아버지의 그 이게 안 돼서 왜 결혼 안 했어요, 그럼? 그때, 예, 반대해서. 아버지가 집안에서 반대해서, 저희 집에서. 부자예요? 아니요. 명 부자 아닙니다. 명문가예요? 아닙니다. 본인이 결혼해서 본인이 사는 건데, 물론 이별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상처를 입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것이 둘의 서로의 문제도 있지만,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저딱 효녀라고. 응? 근데 둘이 사는 거잖아. 결혼 안한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 본인도 많이 의지하고 싶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고, 정말, 내가 이렇게 결혼하면 내가 아버지, 엄마, 형제, 신들이 그 격이라는 거를 만약에 안 하면 그 같이 가족의 화목이 안될것 같고, 그리고 같이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명절 때도 생신 때도 갈 수가 없고,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결혼을 못 하는 거다. 응? 근데 자신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응? 5년 정도 사귀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겠다 생각하면. 이제 나이 먹고 아이도 가져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언니 인생의 미래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그죠? 그러면 언니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왜냐면, 결혼의 시기가 다시 돌아와서 10년 만에. 결혼 운이요? 그러니 37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 남자도 지쳐서, 안 그러면 언니가 결혼이라는 걸 선을 못 넘을 것 같아요. 혼인대길사가 들어와 있는 그 해운년엔 하지 말아라라는 게 있고, 하라라는 게 있어. 근데 언니는 해야 돼. 외로운 팔자고, 자, 내 가정을 너무 갖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거 저거 안 하면 그냥 내가 결혼 안 하고 말지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은 용기,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수에는 어쨌든 간에 삼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치도 못할 거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도 생각이 들 거고요. 어? 직장 관세에서도 내가 지금은 있지만 이동수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딱히 옮긴다고 해서 내가 하던 거를 내가 전혀 관여 이게 뭐 연관되지 않는 걸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조금만 머리를 써서 어떤 부업이라든가, 원래, 이렇게 해서 돈 줄은 있는 사람이야. 돈은. 본인이 알뜰살뜰해서 돈은 벌수 있는 사람이야. 집에 주면 좋지, 흐트러 쓰지를 않는다고. 그 문서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서 문서를 사야 돼, 현금보다는. 문서가 부동산 같은 그쵸.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월세면 전세면 내가, 나의 자가로. 그리고 내가 상가 이런 거 뭐, 그 떳다방 말고요. 요런 걸로 움직여서 뭐 땅이 됐든 그렇게 박아놔야 되는 사람이야. 저 위에 산 고지 말고. 응? 물려받을 거, 안 받을 거다 내려놓고. 본인의 개인사를 보면, 자, 혼인대길사가 들어왔으니 이거 넘기면 넌 노처녀로 인해서 더 이상 결혼을 할수 없는. 내가 자식을 가질 수도 없는. 이런 운명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 37 전에. 아버지가 반대를 해도 뭐를 해도 내가 자신이니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용기는 가지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만나는 남자도 내가 봤을 땐요, 조건에 그렇게 월등하진 않지만, 그렇게 조건에 그렇게 미달은 아니야. 솔직히. 근데 우리 따님 분은, 나한테 지금 여기 앞에 와 계시는 분은 뭘 그렇게 월등해서. 자, 명문대 나오셨어요, 우리 언니. 학업의 끈이 우리 언니도. 그렇게 공부를 파고들어서 그렇게 길지는 않아야 되고요. 그지? 그리고 뭐 남들이 생각할 정도로 탐이 나서 그건 아니야. 그지? 맞춰가는 거야. 자, 꺾어먹으라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삶은 언니가 사는 거야. 결혼의 삶은 언니가 하는 거야.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났어도 내가 이혼할 거면 이혼하고요. 그지? 그러니 혼인대길사가 들어왔으니, 아니 2년 안쪽으로 언니도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셔서 용기를 내셔서 또 다른 언니만의 가정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집 떠나서, 부모님 떠나서, 응? 본인도 자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언니 말 쪽에. 결혼을 못한 이유가 있겠죠. 왜 못 있겠어. 그치? 근데 부모의 반대만으로 했다는 것보단, 그래, 떠날 인연인데 지금은 부모의 반대, 그 집안의 그 선에, 응?
그거를 본인이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2년 안 쪽 이별수 들어옵니다. 아, 의외 내용이. 그래서 여태까지 만난 사람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본인도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 직업의 변화를 뭐 결혼도 결혼이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미래 그거 걱정되고 솔직히 그죠? 네. 어, 어떻게 살아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계속 좀 가는 것도 어? 뭐 괜찮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조금 언니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괜찮을까? 그죠? 네, 괜찮을까? 나는 어, 직장 옮기지만 지금 괜찮아. 2, 3년, 1, 2년은 더 돈 벌 수 있어. 이러면 2분이면 전부 끝나. 왜 결혼부터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그걸 못 가져가면 복을 잃어. 그래서 가정을 갖고 같이 합수를 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안주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해서 그래. 아시겠죠? 어? 자, 직장으로는 이동이 없어요, 지금. 대신 부업으로 해도 조금 더 돈을 벌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내가 프리랜서라든가 뭔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 밑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네. 또 누구 밑에서 정직하게 일해왔고, 성실하게 일해왔고, 있는니껏 살아왔어요. 응? 살아왔어. 그리고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근데 우리 언니도 정이 깊은 언니인데 어쩔 때는 냉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생각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을 나중에는 예. 내가 아마 할 거예요. 사람이 징그러워서. 그리고 지쳐서. 응? 잠시 요 나이 땐 발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행을 조금 다녀오시는 것도 나의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 뭐가 씌어서 이런 건 아니고 삼재는 삼재인지라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삼재가 들어왔단 말이야. 막 밖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그런 어. 삼재는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에서의 내부 내 안에서의 나와의 네, 신안에서 아 그렇지 심신의 안정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옆에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보여요.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스스로가 안정을 취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3년 시적 삼재 시적 곱게 넘겨야 돼요. 잘 넘겨야 된다는 뜻이야. 삼재까지 하면은 24년까지인가요? 제가 그쵸. 삼재가. 그렇죠. 잘 이해 물고 넘기세요. 그리고 삼재는 삼재 풀이는 좀 정월 열 나흘 전에들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 그게 한창 9년 있다 와. 근데 꼬이고 헤어지고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 안 되고 내가 그걸로 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애군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직업을 안 바꿔도 되는데 바꿔져 버리고 안정이 안 됐다는 뜻인 거야. 자, 본인 같은 경우 본인이 잘 누구리고 잘하면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여태 그러고 살아오셨잖아. 네. 그죠? 네.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자리 잡으려고 애썼고, 바득거렸고, 놀고 먹고, 흥청망청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일만 했어요. 그죠? 아까. 근데 일만 해서 결혼을 못한 건 아니고 아니로 보이고 중간중간 뭐 연애도 어? 사랑도 없던 건 아니고 정말 저 노처녀를 뭐 늙어 준 나이건 아니고요. 응?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혼에 조금 더 안정을 취하고 뭐가 문제인가 내가 이대로 진짜 혼자 살 수 있는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직업으로다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응? 괜히 내 스스로가 센치해지고 심란해져서 그게 삼재의 영향입니다. 그러니 우리 언니야. 네. 삼재 때 웬만하면 좀 나가는 삼재 때 삼재 풀어놓고 가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아버지의 반대? 솔직히 왜 그러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뭐 당신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데리고 살 게 아닌데. 시집을 못 간 게 솔직히 첫 번째는 아버지의 반대야. 네. 엄마의 우리 뭐 옆에 주변에 또 우리 언니가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 말렸겠죠. 근데 이제는 본인 성인이잖아. 자, 1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혼인대기설을 깬 지가.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뚫고 나와도 되겠죠. 아버지의 반대에 결혼 못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반대 속에서도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죠? 아버지 반대 속에 내 딸이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걸 보고 싶으신가 보다. 지금 이 사람이랑 해서 만나가 한 번씩은 좀
의구심은 드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되게 괜찮고, 어쩔 때는 이러고. 모든 만남이 그래요. 내 눈에 다 들고, 내 입맛에 다 맞고, 내 성격에 다 맞는 사람이면 이혼이 없겠지, 세상에. 이별이 없겠죠. 그렇죠. 그죠? 좀 슬퍼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태까지 만난 이별이, 만난 인연이 있잖아요. 그게 좀 감사하면서 본인이 극복하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 말고, 시간 끌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 노천으로 굶어, 아니, 굶어 죽는데, 노천으로 죽는다니까 애도 없이. 근데 그걸 아버지가 바라고, 우리 엄마가 바라는 걸까? 아니요. 우리 언니가 바라는 걸까? 아니야. 성공은 할 수 있어. 큰 막 엄청 금전에 막 부귀영화 이건 아니어도. 내가 노력하고 알뜰살뜰해 성공을 할 수 있다니까. 마음 안정하세요. 자, 직장도 마음 안정. 만나는 인연도 마음 안정.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서 직장도 더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하세요. 심호흡 하세요. 네. 어차피 갈 데도 없어. 네. 어? 네. 어디든 가겠지. 근데 이보다. 내가 또 가서 또 맞춰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배워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프리랜서라도 조금 뭔가 이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배워서 나중에 내 사업을 해, 너는. 그래, 좀 더 배워라. 알겠죠? 네. 어? 아버지 반대하지,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겠다고 한번 우겨봐. 네. 우겨내도 봐봐, 한번. 파이팅이야.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 전화해요. 여담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상.